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발효 미생물 이야기. 저희들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유원 플러스균을 저는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 미생물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발효 미생물 이야기, 하루는 이제 음양 오행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효 미생물 이야기. 자, 매일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오늘 뭔 이야기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일이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조금 뭐 소재가 없을 때는 그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요구르트 이제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윤도 선생님께서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잘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설탕 얼만큼 넣고 뭐 얼만큼 넣고 이제 말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사실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요구르트뿐만 아니고 뭐 별별 걸 이제 뭐다 이제 이거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으로 뭐 식초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청국장 만드는 거뭐 장아찌 만드는 거뭐 오만 때만 심지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커피 맛에 좀 길들였습니다. 이제 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일반 커피는 저 싫어. 예, 막그 씻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고 이래가 싫은데 요거는 이제 그 시중에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그 원재료가 베트남 커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나는 그 많은 커피들을 이제 스타벅스가 거의 도리하죠. 예, 도리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이 로스팅 하는 것도 미국의 뭐 어떤 이제 뭐 LA인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로스팅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 이제 스타벅스 매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 해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 전 세계가 일률적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스타벅스를 자주 가죠. 예, 사람들 만나면 뭐 편하잖아요. 예, 편하고 또 곳곳에 고개만 틀면 스타벅스입니다. 여기도 스타벅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고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의 입맛이 좀 길들여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베트남 커피를 구했습니다. 예, 이제 베트남 커피가 좀 싸요. 다른 이제 원두들보다. 이제 그걸 또 발효한 거예요. 이제 발효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터치 커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물에다 조금 타가지고 이제 마시는데 이거 마시면 이제 좀뭐 이제 우리 커피 먹으면 좀 개운하잖아요. 몸이 금방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약간은 이제 잠도 좀덜 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마시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요구르트도 저는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바나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로니아 식초나 아니면 뭐 도라지 식초 이제 이런 거 식초를 만들고 나면 그 후에 이제 그저 오래 놔두다 보면 그 묵처럼 뭐가 이렇게 막 생깁니다. 이제 그걸 젤라틴이라고 아 제가 깜빡깜빡 잘 사서 그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그다 줘요. 딱 그다 가지고 요런 큰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 이제 제가 그 요구르트에다가 이제 그 유원 플러스로 만드는 요구르트에다가 그거 넣고 그다음에 바나나 하나 넣고 아니면 뭐 토마토 같은 거 넣고 믹서기로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먹으면 맛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그거 먹고 나면 뭐 이렇게 크게 그게 없고 또 저녁에 제가 운동 이제 요즘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살쏙 빠진 거 보이죠? 얼굴도 이제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이제 지금 취미들이 이제 한 두세 달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이거 살이고 뭐고 막 새까맣게 지금 다 탔죠. 여기는 하얀데 여기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굴도 원래는 이렇게 새까맣지 않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 이제 그 저녁에 오면 이제 시큰 운동하고 뭐 마음껏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로함이 타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제 바나나 뭐 과일 하나 하고 이제 요구르트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식초 만들고 나면 그 위에 뜨는 거 젤라틴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거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하, 마시면 이제 배고픈 것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걸 이제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하다 보면 이제 단백질 이제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청국장. 이제 콩이죠. 이제 청국장은 이제 콩을 발효시킨 게 청국장입니다. 콩 그거하고 이제 아로니아.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생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계속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염증 물질들이 이제 그 밖으로 자꾸 배출이 돼야 되는데 쌓이면 이제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 뭐 그다음에 뭐 간에 쌓이면 간염, 이제 이렇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배출을 시켜주고 염증을 이제 없애고 하는 게 아로니아 같은 게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저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TV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아로니아가 이제 염증, 인체에서 생기는 염증에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로니아 효능, 아로니아 효능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아로니아가 염증에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를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청국장을 콩을 발효시키면 청국장이죠. 근데 그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쪼맨한 통에 이제 요만한 통에다가 이제 담아요. 요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 이제 곳곳에 운동하는 데다가 이렇게 막 놔둡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제 그때 먹으면 단백질이 섭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제일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제 요구르트를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을 좀 적게 넣어보기도 하고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처음에 우유를 데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 데피는 온도를 조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잘 됩니다. 다잘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네,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차이점을 계속 지금 이제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부분 다안 된다 어쩐다 할때 기계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가 한게만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쓰는 이제 이거 발효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한만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인터넷에.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 이렇게 온도 이제 자동 온도, 이제 온도 조절기, 그 부품이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독일, 이제 뭐, 독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독일제들은 좀 정밀하고, 뭐, 이런 게좀 없자, 그런 게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발효하는데 이제 설탕 얼만큼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부분들 이제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자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계를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한번 또 찾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저희들 회사 이름이 행복한 발효 세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행복한 발효 세상을 치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나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저기 유인킹.co.kr 요 회사 요 보이죠? 요게 이제 우리 회사예요. 자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죠. 요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제자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요쪽인가요? 요쪽이네요, 요쪽. 예, 여기 보이죠? 요 조그만한 거. 요게 맨 밑에 있어요.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자, 요렇게. 요 애가 인공지능이에요. 요 애가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요 마크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요거 보이죠? 요거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요런 이제 글자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요맨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적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르트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요거트 요래 이제
만들기 그렇게 적는 거예요. 예. 요구르트나 요구르트 만들기 이제 적으면 샐러드가 나오네. 이제 요구르트 만들기 이렇게 적어요. 요구르트 만들기 이렇게 이제 적으면 그래도 또 샐러드가 나오네. 그러면 요구르트 이 인공지능이 이제 가끔 지가 원하는 걸 질문을 안 하면 요렇게 이제 좀 까봅니다. 자, 그러면 요구르트 만들게 해가지고 요게 나오죠. 인공지능이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천 몇백 개가 있어요. 이제 레시피 영상이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이나 유인균을 사용해서 뭐 발효를 하고 뭐 장아찌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이런 게 레시피가 천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찾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그 인공지능 사용 요금 이런 거 우리가 다 내거든요. 여러분들은 돈 10원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몇년 되다 보니까 요즘은 엄청나게 똑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얘도 좀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가르친다고 되게 이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쟤보다 더 똑똑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구르트 하면 요 레시피 여기에 적혀 있죠. 이제 레시피 바로 가기 요렇게 요걸 그냥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레시피 바로 가기 클릭을 하면 이제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리도 물론 나오거든요. 예, 요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우유 1리터에 유인균 2g. 2g이라는 거는 안에 스푼이 있거든요. 이제 유인균 스푼이 있어요. 요거 이제 두 숟가락 떠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숟가락 하는데 뭐 벌벌 떨면서 떨지 말고 그냥 푹푹 떠가지고 넣어보면 돼요.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뭐저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아저 나쁠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이제 비싸서 그렇지. 자, 그다음에 꿀도 해도 되고 원당은 이제 가공하지 않은 설탕을 이야기를 합니다. 30g, 뭐 천일염 2g, 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2g이라는 거는 또이 스푼으로 두 스푼 떠면 되는 거죠. 요 기계 있죠, 요 기계.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거는 지금 대우라고 적혀 있고 뭐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같은 데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마크만 다르게 찍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입할 때 여기에 마크만 달라요. 예, 기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래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우유 1리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데 우유를 반드시 데펴야 됩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야 되고 유인균 2g 넣고 그다음에 요 1리터라는 거는 이제 30g이라는 거는 밥 숟가락 있죠. 네, 밥 숟가락으로 뭐한 이렇게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예, 넣으면 되고 이제 천일염은 이제 요 숟가락으로 조만큼 해가지고 두 스푼. 천일염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은 소금 있죠. 예, 그런 걸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뭐한 스푼 넣어도 되고 두 스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여기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대로 했는데 이제 어저께 제한테 그 전화로 문의하신 분은 잘안 된다. 근데 이거대로 해가지고 제가 안 되는지 계속 또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다 분명히 다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요 기계 요게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청국장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요. 난 7만 원짜리 기계 쓰고 요거 만은 만 몇천 원일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했는데 그 물론 이제 뭐그 기계가 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들 이제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만드는 거는 이 기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아주 최적화될 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이 기계를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구글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 뭐 기계 이렇게 요구르트 기계에 치면 이제 쿠팡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이제 쿠팡에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요 보이죠? 요구르트 기계 하면 여기 지금 오늘은 여기서 지금 치킨 아트 요 마크가 이제 치킨 아트로 찍혀 있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모양이고 뭐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13,400원.
13,400원 쿠팡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이거 청국장도 된다, 뭐도 된다, 뭐 어쩌도 잘안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거는 뭐잘 될지 몰라도 우리 거는 좀잘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요놈을 이제 13,400원 요거를 사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다가 1리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럼 금방금방 먹게 돼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산다든지 아니면 2리터 용이 있습니다. 용량이 이거보다 두배큰거 있거든요. 예, 그래 그런 걸 이제 구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거를 안에 한번 쭉 보죠. 네,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안에 하나 더 이렇게 요 뚜껑 열면 요 열면 안에 요렇게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이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스위치 꼽으면 요맨 밑에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거 보고 뭐할 것도 없어요. 예, 요거는 그냥 스위치 꼽으면 지금 여기에 요거는요 그냥 전기 스위치 꼽으면 지가 그냥 불이 켜져요. 예, 켜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5시나 6시에 이제 이걸 꼽아 놓으면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 되면 요거로 다돼 있어요. 예,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요. 예, 그거를 이제 물렁물렁한 거요 안에 이제 요런 통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요 안에 보면 또 뚜껑이 하나 더 닫혀 있어요. 이게 이중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뚜껑 해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 차가운 데 놔두게 되면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순두부처럼 물렁물렁물렁 이렇게 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온도를 높인다든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우유를 태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인균을 또 이제 균을 너무 많이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 치즈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반 정도는 위에 부글부글부글 해가지고 치즈가 되고 밑에는 이제 물이 되죠. 노란 이제 육청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처음에 우유를 태필 때 온도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균을 이제 너무 많이 넣었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과발효가 일어난 거죠. 발효가 많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한두 번만 하면 금방 조절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기계 이런 안에 속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통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예, 그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뭐 스위치만 꼽으면 그냥 바로 전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 안에 부품을 보면 메이드 인 독일입니다. 예, 부품은 독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조금 잘 되더라 하는 걸 이제 그거 느낍니다. 요 그리고 이제 요 수입하는 데는 뭐 치킨아트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드는 건 중국의 한 군데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구마 여기 지금 자세히 돼 있네요. 예. 이제 요 안에 이제 우유 이제 데피고 그걸 넣는 거예요. 요 안에 딱 넣고 그다음에 여기 뚜껑 한 원래 뚜껑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뚜껑 하나 여기 전기 딱 그냥 꼽아보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여기에 전기 요 지금 요 보이죠? 예, 전기 딱 그냥 넣고 꼽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이 작동이 어렵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요 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잘안 됩니다. 아, 다른 거는 되겠죠. 다른 거는 이제 뭐잘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인균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잘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청국장도 된다, 뭐도 된다 이러는데 절대 일단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여기 이런 거는 이제 12만 원뭐 저거 돼 있죠. 예. 비싸다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요거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비싸니까 이거 잘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12만 원 하는데 제가 말안 하겠습니다. 예. 그뭐다이 제품들 전부 뭐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평하기 싫어요. 단지 요거 아까 똑같이 생겼죠? 네, 요거는 정말 잘 됩니다. 진짜 잘 되고, 뭐, 나머지 뭐, 39,000원, 뭐, 제가 뭐라 말하기 싫습니다. 하여간, 그냥, 그거죠. 동량은 못 주도 쪽박은 깨면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놈, 요렇게 생긴 거는 정말 잘 된다. 잘 된다. 이래 생각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발효기를 8종류, 9종류를 다 사가지고 전부 다 해봤거든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잘 됩니다. 예, 자,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예, 그리고 요 메이커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뭐 어떨 때는 대우 적혀 있다가 어떨 때는 막살 때마다 메이커 이름이 다 달라져 있어요. 예, 근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국 거라 그래도 안에 부품들은 독일 거더라 하는 거. 자, 오늘 제가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으로 유원 플러스나 유인균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면 이제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음식에 이제 샐러드 할 때도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바나나나 뭐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하고 섞어가지고 확 믹서기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이제 거기다가 또 식초 같은 걸좀 부어가지고 식초 음료로 먹어도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식초 이거 독한 이런 맛들을 이제 못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더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 먹으면 이제 똥이 잘 나와요. 똥이. 근데 그냥 똥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거 뭡니까? 옛날에 그 굵은 똥 있잖아요. 아름다운 똥, 이런 게 이제 좀 잘,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나더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또 제가 느낀 건데, 처음에는 뭐 빵구도 많이 나오고 또 부릉부릉부릉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한 100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야, 이거 이제 시중에 이렇게 파는 야구르트하고는 벌써 급수가 다르죠. 예, 급수가. 그리고, 와, 이거는 한개 12만 원인데, 이걸 야구르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1리터 만드는데, 이거 아까 전에 스푼 있죠? 요거 2스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계산해 보면 시중에 야구르트보다 이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우유값 얼마 합니까? 우유 요즘 엄청 싸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선택할 때 이제 우유 중에서 요즘은 이제 그좀 이제 가짜 우유는 아닌데 그 그냥 천연 우유가 아니고 이제 가루 우유 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그 이렇게 가루로 된 우유를 수입을 합니다.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마치 우유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구르트 안 됩니다. 뭐 우리 유원 플러스균 아니라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넣더라도 요구르트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되게 싸요. 한개뭐 1리터에 뭐천 얼마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와 이거 싸다 해가지고 제가 뭐 헌그뜩 사가지고 해봤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00% 우유, 원유, 100% 우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진짜 우유라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탈지, 이제 지방을 이렇게 이제 뭐 저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기능성 우유들은 요구르트 잘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우유. 이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부산 우유 그 특수 싼거 있잖아요. 1974 해가지고 무지 싼거 있습니다. 이제 그거 진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우유, 이제 일반 서울 우유 있죠. 거기다가 막 저지방이니 뭐니 막 글자 붙은 거는 전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울 우유 중에서 제일 싼 거, 예, 제일 싼 거, 이제 평범한 우유, 이제 그런 게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루로 외국에서 수입된 우유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마치 우유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발효가 안 됩니다. 그게 뭐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막뭐 이상하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이제 되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는 그냥 평범한 우유를 쓰면 되고 기계는 아까 10,000원짜리 저거 하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건 없죠. 그게 이제 가발효가 되면 이제 유청이 되는 거고 뭐 이제 발효가 좀
덜 되면 뭐 그냥 뭐 맹물처럼 밍밍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타가지고 그냥 먹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면 맛도 좋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한몇번 해보면 감을 잡습니다.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생각지 마시고,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아까 이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봤죠. 예, 그리고 요 기계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두 개 구입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